그 우리 비빔면 끓일 물도 받아야 돼. 새끼 따라가는 거 봐라. 안녕하십니까? 매일 전과하는 남자 이창섭입니다. 어때요? 이제 연예인 같이. 근데 오늘 이게 입고면 안 되는 차량인데? 왜요? 추업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이제 효과 리뷰는 방학이어서 더 이상 진행은 못하고 다른 걸 할 건데 여름 방학에 옷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아이 수영복 갖고 오라고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아 정말. 오늘 농활 갈 거야 농활. 농활? 조졌다. 아 오늘 우리 똑같이 한 줄 알았어? 예. 아이씨. 오늘 가방도 필요 없는데. 농활이 뭐의 약자일까요? 농촌 활동. 농촌 활동 아니고 농민 학생 연대 활동. 대학생들이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방문해서 도움 드리는 농촌 봉사활동이에요. 아,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활동. 네, 저희가 이제 대학생 친구들로서 꼭 한 번쯤은 다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이야. 미안해. 아! 아, 일단 저 근데 국민대 처음 와보는데? 5분 뒤에 발대식 있어요. 5분 뒤요? 쟤네 근데 캐리어인 거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 하룻밤 자고 와요? 어? 준비 안 했어요? 속옷이랑. 이건 또 무슨... 헐 씨 뭐야 저거 깃발 이거 뭐지? 이 깃발 뭐예요 깃발? 마을별 깃발. 마을별 깃발은 뭐야? 마을이 나누어 이렇게 단과대 여섯 개 마을. 여섯 개 무슨 마을 가요? 충청 유일하게 제천시. 무슨 과예요? 저 영어 영문학과. 어. 갑자기 말이 없어. 해본 적 있어요 이거? 아니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얼마씩 냈어요? 5만 원. 하루에 6천 원 내고 숙식 제공하고 밥 깔고 괜찮네. 왜 선택했어요? 로망 대학 로망이에요?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친구도 만나고 신기한 체험일 것 같아요. 몇 시간 뒤에 후회할 것 같아? 30분 뒤에? 지금부터 2023년 농민학생 연대활동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일 동안은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각 마을 마을 대장님들 손들어 주실까요? 앞에 있는 마을 대장님들한테 꼭 알려주시고. 아, 또 초보 대장이야. 초보 대장. 아, 여러분들 이제 곧 떠나네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 내려가서 날씨 좋은데 맥주나 한잔 합시다. 비 내려라 이씨. 안녕하세요. 나 어디 앉지? 왠지 여기 앉으라고 할 것 같아. 야 회장님 의자 이렇게 제껴 되는 거야? 다 빡빡 올려 이씨. 다들 복장이 진짜 편해 보이네. 쪽파 티셔츠 알고 연예인처럼 입고 왔는데. 전혀 몰라. 간다 일단 간다.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3시간. 뭐네? 이야기가 되면 국민대로 올 수도 있잖아요. 국민대학교의 장점. 저희가 별명이 있는데 훈민대라고. 훈민대. 훈남과 훈녀가 많다. 훈민대. 보시네요. 다 과가 다르잖아. 영어 영문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뭐 하는데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옆에는? 경제학과요. 경제학과. 뭐 주식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작년에 가지고 있었는데 좀 높아졌을 때 좀 팔았어요. 오, 대략 얼마나 이득 봤어요? 50% 정도. 오. 그럼 그 이득 본 차액으로 뭐까지 살 수 있어? 우산 하나 정도. 늘 제천으로 갔대요? 전자면이 저희 학교랑 15년째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대여가지고 전자면은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서. 더울 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갔대잖아. 되돌아보기 시간 된다고 하죠. 저희가 가면은 사회봉사 점수로 학점을 줘가지고. 학점이 가서 반일하고 학점 받고 술 먹고 반일하고 술 먹고 학점 받고 반일하고 술 먹고 학점 받고. 비우면 어떡해? 쉬어요. 쉬어? 비우지 드네. 밖에 날씨 봐. 할렐루야. 거기에 도착하면 한번 뭐 이렇게 다 모이나? 아 그 마을별로 다 따로 아 다 따로? 체육대회 때 한번 모여서
레크레이션이랑 이렇게 하고. 너는 친구가 필요해서 간다며. 맞아요. 너네 네가 원하고 있는 거네. 그쵸. 남자일 수도 있고. 이야. 남자일 수도 있고. 너네 친구 있어? 이번에 헤어졌어. 오오오. 무슨 일이야? 안녕하십니까. 저기 숙소는 여기 경로당이거든. 여기서 사고 싶고 뭐 했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무슨 일 할 거냐면 숯 굽는 거랑 감자 캐는 거랑 뭐 이런 거죠. 일하러 온 거 맞아요. 여기 가서 옷 갈아입으시면 돼요. 갑시다. 일하러. 아직 너무 끝난 거 아니에요? 시스루. 졸라 섹시해. 아직도 좀 원래 아이돌들 옷들이 조금씩 달라. 같아서 뭔가 통일성이 있지만 조금씩 달라. 팔뚝이 다... 팔뚝이 있어요? 넘쳐? 너 선크림 발라 그럼. 선크림 발라줘. 나 발랐는데? 그래 발라야지. PPL이지 이거. 에스쁘어. 워터 스플래시. 이 자식 좀 봤는데 이거? 헤비처럼 새까매지기 싫다면 끈적이지 않고 발림성 좋은 에스쁘어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에스쁘어에서 PPL이 들어왔어요. 있고. 이게 뭐야? 농활 컨셉으로 거기서 만들어 주시는데 네. 이름은 헤비고요.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것이 있는데요. 에스쁘어 쿠션. 쿠션. 잠깐 타임. 이거 지금 3개면 돈 3배 받는 거야. 땡볕 아래 3시간도 거뜬하다. 여름철 들러진 모공 갓벽 커버. 비벨벳 뉴클래스 쿠션. 오 이거 봐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나도 이제 실력이 좀 늘었나 보군. 봐봐. 코 뺏겨진 거 깔았어. 커버력이 좋은데요? 커버 잘. 목이 메는 7월의 이벤트. 에스쁘어 비벨벳 쿠션 구매 시 7월이다. 해피링이 따라온다. 7월 특별 에디션 에스쁘어 해피 크러쉬. 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해. 땡볕에서 다 같이 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긴가 봐. 잡초 뜯으라고 했는데 저기 다 뜯으라는 건가? 우와 무섭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도자님? 아, 예. 다리를 일단 동동 걷고 네 신발을 벗고 가자 가자. 우와 우와 오 미끄러워. 내 발도 막 으아 기분 이상해. 우와 우와. 아니 올챙이가 살고 있어 여기 안에. 안녕 볼챙이들아. 야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가 가고 싶어. 오오오 불러 그냥 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색깔이가 약간 다르지. 네. 여기 피라는 거 피. 높은 거. 높은 거. 아 요 한 가닥만 요 잡고. 이걸 왜 뽑는 거예요? 지랄에서 여하고 똑같은 같은 같은.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 와우 가자 가자. 이런 거 또 쏟아 있는 거. 와. 뭐야? 왜 너는 이렇게 아래로? 와 물방개다. 내 발 위로 뭐가 지나갔어! 할만해? 할만해? 근데 생각해보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렇게 너네가 와서 도와주면 진짜 도움이 엄청 크게 되겠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 너희들은 너무나 큰 도움이야. 야 거기 있다 여기 큰 거 이거 기축 어. 시원해요? 발 시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커다란 거. 힘내 힘내 얘들아. 야 이거 크잖아. 점점 별해. 저거 궁군이네. 어디가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영문. 영문? 뭐 배우는데? 문학을 보고 셰익스피어 뭐라든지. 셰익스피어 알아? 나 그 정도의 바보는 아니야. 야, 잘 좀 먹고 해! 와! 와 네! 가자! 오,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거는 가위바위보 진 사람 앉게 하자! 시원해!
가위바위보 치면 시원하게 양짝.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올라가. 내라. 뭐야, 너무 좋잖아. 우와, 뭐야. 너네 이거 먹으려고 온 거잖아. 그럼요. 자, 놓나봐. 이게 단골 소백산 생막걸리. 저, 너 배고파? 안 돼.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 함께 화이팅하며 2박 10일 잘 지내고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일합시다. 네. 국민대를 위하여! 네. 와, 맛있다. 이렇게 맑은 공기에선 술 안 취한다? 와, 막걸리 처음 먹어봐. 에? 에이? 어, 진짜요? 네. 안 돼요. 나 언제 맞으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싸가면 안 돼요? 옥수수를 먹어봐. 편하게 먹어. 너넨 그러면 그런 거 먹어본 적 있나? 잠깐만. 어, 30분 걸려. 내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까 저거 피 뽑을 때 어땠어? 뭐가 피 뽑어?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돼. 맞아. 그러게. 저거를 있잖아. 우린 지금 이만큼이 투입돼서 했지만 평상시에는 두세 네 분 정도가 저걸 하실 거 아니야. 저 넓은 곳을. 뭔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뭔가 뿌듯한 느낌. 와, 진짜 정석적인 멘트. 이거 일과 시간 어떻게 돼? 하루 일정? 몇 시에 일하면? 뭐? 5시. 그럼 니네 맨날 밤새고 일하겠네. 5시에 술 먹고. 응, 5시에 기상을 해. 5시에 기상해서 아침 체조하고 밥 먹고 7시에 일 나가서 일과 시작. 4시부터 이제 저녁밥 할 친구들 저녁 밥 사고 잘못 보러 가는 친구들 밥 먹고 장 보러 가고 아침에 또 5시 일어나서 똑같은 게 있어. 그 군대네. 갑시다. 감자 캐러. 감자 캐면 뭐 먹나? 그걸로? 감자전? 감자국. 감자국 맛있겠다. 우와, 경치 좋다. 이 초록을 많이 봐줘야 돼, 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 자연을 느끼면서. 진짜 좋아요. 야, 빨리 오래. 빨리. 후보. 백두산 청기뻗은 삼천리가. 요거는 고구마고. 아. 요거는 감자예요, 이게. 더 넓네, 고구마가. 나 그런가 봐. 감자예요? 요렇게 싹을 먼저 이렇게 벗고 비닐을 벗어요. 어, 감자다. 우와. 오. 오. 나메케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짠 바이브를 보여주지. 이거 이 줄부터 끝내자. 이게 한 줄씩 클리어를 시켜야 돼. 야, 감자가 술술 나와. 야, 무슨 봄을 찾기에 성공하는 느낌. 이렇게 파보면? 우와. 우와. 야, 이렇게. 이렇게 다 건져. 우와. 좋았어. 가는 거야? 야, 큼지막한 거 막 나온다. 얘들아, 감자 모아놓을 테니까 담아. 엄청 많이 들어있어. 우리가 평생에 언제 감자를 캐보겠어. 일단 내가 퍼먹어. 정말 말이 안 나오네, 힘들어가지고. 내기할래? 감자 제일 큰 거 발견하는 사람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저 이 정도. 어? 어? 야, 잠깐만, 바로 질 것 같은데? 쟤 돌 잡았어, 돌. 너 이행시 해봐, 감자 이행시. 감. 100까지 떠오라고? 감미롭다. 자. 자기? 좋았다. 감. 감옥 같다. 자. 어, 한 번 봐. 응, 많아. 진짜 힘드네. 감자. 감자. 와, 감자. 정말, 정말 좋아. 근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지 않냐,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아, 난 원래 착한 사람 맞아. 맛있겠네. 이거 받아먹어. 선생님, 감자가 너무 커요. 갖다 먹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이제 감자는 1년에 한 번 캐는 건가요? 한 번 농사지면 한 번인데 두 번 농사질 수도 있어요, 가을에. 가을에 또 캘 수가 있어요? 감자는 그래서 바로 건조대 갖다 놔야 돼. 캔 다음에 하루 종일 있으면 파래져. 감자가 파래지면 예. 독이 생겨. 그래서 파란 감자 먹으면 배 아파. 어. 그래서 항상 집에 보관할 때 그늘에. 예예. 아우, 고마워요, 진짜. 어? 이장님.
이거 뭔가요? 아, 드론인가? 드론으로 양치는 거 방제. 우와. 공중에서 네. 조종만으로. 네. 야,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한번 시범으로 날려줄까? 어? 날려주실 수 있어요? 네. 어, 보여주세요. 농약 대신 물. 물로. 진짜 21세기야. 그러니까 농업이 스마트해졌어. 이쪽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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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람이 엄청 세네. 워터밤 페스티벌이야. 짝짝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렇게 하는구나. 이야, 뭔가 멋있어. 상륙한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한 2-3천 하네요. 와. 2-3천 원. 우리가 해야 할 요리 감자가 있으니까 감자전 그리고 비빔면 삼겹살. 지금 이렇게 둘이 씻으러 가고 너랑 우리가 여기서 요리를 합시다. 일단 감자도 씻어야 돼. 가서 썸 탈 수도 있어. 야채 씻으러 가면서 또 눈 맞고. 야채를 씻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손을 씻어주고 있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씻는 거? 아니요. 왜? 혹시 가족들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면? 네, 같이. 아, 근데 한 번도 도와드리지 않았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네. 야, 그 썸 탈 시간 없어. 빨리 해줘. 썸 탈 시간 없다고. 안 들리나 보다. 사랑의 눈도 귀도 멀었네. 그럼 우리 비빔면 끓일 물도 받아야 돼. 새끼 따라가는 것 봐라. 여기였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네. 뭐. 아씨, 쿠션이 나야겠다. 에스쁘아 비벨벳 뉴클리어. 제이야. 네. 무슨 쿠션이라고? 에스쁘아 비벨벳 뉴클래스 쿠션. 좋았어. 에스쁘아. 어디 이거 하면 돼. 기억나? 에스쁘아 워터 스프레이 선크림. 역시 니들 뭘 아는구나. 에스쁘아 해. 그렇지. 그렇지. 자, 가보자. 현주야. 네. 그게 뭐야? 에스쁘아 해키. 좋았어. 걔 여기 앉아서 이거 만드니까 되게 주방이랑 또 다르게 재밌다. 아, 뜨거. 르르르르르르르. 어. 아. 야, 됐다. 야! 자, 버드절미하고 들어. 빨리 들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봅시다. 간 완전 적당한데? 응. 야, 감자. 감자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비빔면. 소스가 안 묻었네? 싱거운데? 원래 농촌이니까 황삼하게 먹는 게. 방학 때 뭐 할 거야? 토익공부. 토익공부? 제주도. 가서 무슨 일 하고 싶은데? 게스트하우스. 추천. 게스트하우스는 어떤데? 제가 있는 데는 좀 파티가 엄청 심하진 않고. 파티를 해? 밤마다. 모르는 사람끼리? 네.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먹었다가 밤에 다 같이 술 마시면서 파티하고. 난 절대 못해. 난 그런 거 절대 못해. 선배한테 들은 농활설. 자기가 해봤던 대학 생활 중에 제일 재밌다. 너 어때? 아직은 잘. 뭐 또 들은 거 있어? 인간이 개조돼서 온다고. 원래 술을 못 먹던 친구들이 소주에다 빨대 꽂아서 먹고 다니는 거. 오늘 하루 이제 체험해보니까 어땠어?
또 확실히 느낀 건 약간 그늘과 물의 중요성을 좀 더 알고 있고. 그거 알아? 이제 1일차라 피지. 네, 농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너무 힐링이었어요. 자연에 와서 또 농작물도 캐고 경치도 좋았고 물도 좋았고, 아, 새참 그 수박에 막걸리 한 입이 그렇게 좋았어. 여러분들도 농활 체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9박 10일이라는 거. 자, 이제 오늘부로 2023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는 거. 네, 이제 방학입니다. 시즌2 1학기도 정말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다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기분 좋았어요. 임금동 1위도 해보고, 제 삶에 언제 임금동 1위를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갈 학교, 갈 과 너무나 많아요. 아직 100만 찍으면 해외 가잖아요, 우리. 다 같이 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저도 이제 지윤 씨의 상팔자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저도 방학 기간 동안 알바 좀 하고 오겠습니다. 뮤지컬 알바. 뮤지컬 맨피스 충마토에서. 새내기들이 궁금하면 한번 촬영이 될까요? 어딜 찾아와요? 대기실. 뭐 올 수 있으면 오세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번에 1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방학 얘기 한번 해봐. 방학. 방. 방학을 맞이해서 전 알바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학. 학교 갈 때 다시 올게. 안녕 새내기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분위기 좋았으면 좋겠다.